자, 이번에는 자, 분사의 종류와 의미 봅시다. 분사. 자, 분사는 영어에 participle이라고 하고요. 준동사 일종이에요.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준동사로 하고요. 자, 여기에 밑줄. 자, 형용사를 뭘 활용하기 위해, 형용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뭐를? 뭐를? 동사를. 그치. 동사를 뭐로 만든 거? 형용사로 만든 거를 분사입니다. 분사. 자, 형용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별표. 자, 개념 이해합니다. 그럼 형용사와의 공통점이 뭐다?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 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여요. 자, 그런데 형용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준동사 일종으로 동사적 특징을 가져서 능동수동의 구분이 있다. 자, 이 부분 별표. 능동수동의 구분이 있는 형용사. 이게 분사다. 다시 능동수동의 구분이 있는 게 분사다. 형용사의 차이점. 동사처럼. 동사의 특징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분사가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 나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 만들고 과거 분사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 우리가 이제 동사 하면은 동사 원형이 있고 무슨 형을 배워? 과거형. 그 다음에 무슨 형? 옆집형? 동네형. 그죠? 네. 과거 분사형을 배우죠. 그래서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있는데 그 과거 분사를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PP, Past Participle에서 과거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분사는 능동과 진행 의미가 있어요. 진행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행에 어떻게 하니? 비동사 플러스 ing. 그때 그 현재분사지. 그래서 그 진행이고 과거분사는 수동 완료지. 수동. B 플러스 PP 할 때, 그지? 수동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동태 완료시제. Have 플러스 PP. 이때 PP가 쓰이죠. 그래서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고 자, B 플러스 진행형에 쓰이는 현재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능동과 수동이 있는 형용사가 바로 분사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exciting game, 그죠? 게임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exciting 능동이고 소년들은 흥분된 거죠. 그래서 excited boys 이렇게 되고 뒤에 수식해도 소년들을 흥분시키는 게임 또 그 게임에 흥분한 소년들 이렇게 익사이트 흥분하게 하다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게임이 흥분하게 하는 거지 능동. 또 소년들은 흥분된 거니까 수동. 그렇죠? 익사이트 흥분하게 하다라고요. 이렇게 보호로도 쓰인다. 그래서 비동사에 게임이 흥분되게 하는 거죠. 소년들을 또 게임이 흥분 아 소년들이 흥분되었죠. 수동. 이게 주격보. 주어에 대한 보호니까 주격보. 그래서 게임이 흥분되게 하고 소년들이 흥분됐고. 자, 오형식. 나는 발견했어. 게임이 흥분되게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알게 됐어요. 또 내가 발견했어. 알게 됐어. 소년들이 흥분했다. 그 게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명사 수식을 하거나 보호 역할을 하는데 자, 앞에도 오고 뒤에도 오죠. 명사 수식할 때 보호일 때 당연히 주격 보호도 되고 목적 보호 된다. 이게 이제 분사의 종류와 뭐 역할입니다. 의미. 그죠? 자, 참고로 과거 분사는 형용사할 걸 당연히 합니다. We spaghetti mad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스파게티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밑에 보시면 별표 과거 분사의 동사 역할. 동사일 때 쓰이는 거 보시면 이렇게 수동태에서 수동태에서 그다음에 완료 시제에서 과거 분사 쓰이는 거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일 때 비동사 다음에 완료 시제일 때 have 동사 다음에 와서 동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장이 동사 그러면 이 전체를 문장이 동사라고 하죠. 또 얘를 문장이 전체 동사라고 합니다. 뒤에 따로 이제 우리 내가 설명을 해놨지만 또 학자에 따라서 얘를 비동사로 보고 메이드를 보호로 보기도 해요. 마찬가지. 그죠? 마찬가지. 진행형도 마찬가지. 그래서 B 플러스 ING에서 이 진행형을 전체 동사로 보기도 하고 얘가 동사고 얘를 보호라고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네, 이번엔 영어 공부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사, 그 중에서도 분사의 역할을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간단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문장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가서 쓰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 것들을 총 정리해서 꼭 요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두말할 나 없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이에요. 분사.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사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형용사 역할은 형용사 기본적으로 뭐죠? 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수식하고 보호로 쓰는 게 원래 형용사 역할이죠. 그리고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수식해서 명사 앞이나 뒤에 수식할 수 있고요. 또 역시 형용사처럼 똑같이 분사도 보호가 돼서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또 이제 분사가 이제 부사 역할하는 게 뭐냐면 동사를 수식하는 건데, 동사를 수식하는 이제 부사 역할인데, 우리 여러분이 많이 공부한 바로 분사구문, 분사구문,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 부사절이 분사구로 변하면 이 분사구가 부사의 역할을 해요. 예외예요. 원래 분사는 형용사 역할인데 이때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일 때 예외적으로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나중에 또 여러분 또 5분구에 저희 따로 보시겠지만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다섯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옆에 제가 간단하게 써보면, 자, 분 이렇게 쓸게요. 현재분사, 과거분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경우, 저 명사 뒤에서 분사가 혼자 아니면 다른 어구와 함께 앞에서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또 주어 비동사 뒤에 보호로 쓰이는 경우,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보호로, 즉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경우, 자, 분사구문, 부사에 변한 분사구문에서, 자,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하는 분사, 이렇게 다섯 가지. 자, 그래서 분사가 뒤에 명사, 분사가 앞에 명사 수식, 분사가 주격 보호, 분사가 목적격 보호, 분사가 부사구로서 동사 수식, 이렇게 꼭 정리를 해주시고,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사 앞에 수식입니다. 자, 보시면 sleeping baby 됐죠? 자, 그래서 I love the sleeping baby on the bed. 난 자고 있는 아기를 사랑해 침대에서. There was a wounded soldier. 부상당한 군인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서 뒤에 수식 볼까요? The box containing the toys is mine. 자, 상자인데 장난감을 담고 있는 상자. 자, I'm the man. 그 남자인데 소녀들에서 둘러싸인 남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수식을 할 때는 수식 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 정말 중요합니다. baby, soldier, boy, man이 수식 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 분사에 대한 주어의 관계다. 그래서 분사를 능동 쓰냐 수동 쓰냐를 결정할 때 이 명사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를 따져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고 있는 건 능동, 군인이 부상을 당한 건 수동, 그죠? 자, 상자가 장난감을 담고 있는 거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래서 능동. 남자는 둘러싼 게 아니라 둘러싸인 거죠. 이 남자가. 그래서 수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다 5분에 나눠져 있죠? 다 따로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보호로 쓰인 경우. 자, the game was exciting. 주어에 대한 보호. 그죠? 주어에 대한 very exhausted 보호. 자, 이렇게 주격 보호예요. 경기가 아주 흥미로웠고 그가 매우 지치게 되었고. 자, 이번에는 목적어에 대한 보호네요. him building house built. 자, 똑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수식 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는데 보호일 땐 당연히 그죠? 주격 보호면 주어가, 목적격 보호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겠죠? 그가 짓는 거니까 능동, 집이 지어지는 거니까 수동. 이렇게. 동사 수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는 동사를 수식하고, 그리고 자, 의미상의 주어는 뭐겠어요? 당연히 앞에 같아서 생략된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그녀가 보는 거니까 능동, 편지가 쓰여지니까 수동. Seeing her mother, 엄마, 그녀의 엄마를 보았을 때 she began to cry. Written it, 급히 쓰여진 거죠. 그래서 편지가 왜 has some fault. 쓰여졌기 때문에 편지가 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구문이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는데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얘가 분사구문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분사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드느냐. 먼저 이런 문장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있어요. 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가 보이면 이렇게 보이고 콤마가 있으면 얘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주절에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이 세 가지인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중에 부사절이에요. 얘를 짧게 줄이는 거, 간략하게 줄이는 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고 얘를 이렇게 줄이죠. 줄인 다음은 주어동사 있으면 길어지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꾸는 거죠. 당연히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얘가 짧게 줄어들면 당연히 부사구가 됩니다. 주어동사 없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있겠죠. 앞에 있는 부사절만 짧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꾼 그런 문장,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먼저 종속절의 주어가 이쪽 부사절이요. 주절의 주어와 같아야 됩니다. 다름이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 해서 생략을 못하는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영어죠. 아무튼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과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다르면 생략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변형하는데 주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동사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분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비동사였으면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분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책에 접속 생략이 첫 번째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아니고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마련할 거고요. 그래서 어떨 때냐면 생략해도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고요. 주로 시간에 접속사는 생략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영어에서 이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가 뭐다? 주어 같을 때 생략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훨씬 분사구를 해석하고 파악하는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걸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부사절입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이런 뜻이죠. 부사절이에요. 돈다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이 됩니다. 뭘 발견하게 돼요? The post office,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사절에 있는 자, 이 문장에서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turn이 어떻게 되냐면 turn이 자 분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ing turning이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접속사 생략해도 읽는 사람이 혼돈이 없겠지라고 판단이 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돈다면 해서 여기에서 또 뭐가 없어지고 자 접속사 if가 없어지고 결론 뭐가 남았냐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사절이 뭐가 됐냐면 부사구가 됐죠. 주어동사 없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을 때만 이렇게 당연히 분사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분사구문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부사구의 역할하는 분사구, 형태는 분사구,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역할은 부사구, 왜 동사를 수식하니까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을 부정할 때는 not을 붙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not입니다. 도끼나 호미는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as I didn'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난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주어 같은 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로 바뀌고 그 다음에 not이 그대로 살려서 접속사 생략되고 그래서 not knowing 이렇게 되면 분사구를 부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데 여러 번 한 번 세 번 정도만 반복해 보셔도 충분히 분사금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자 분사구문에서 비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란 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 그죠? 분사구예요.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투부정사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사구가 있는 문장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사비잉 생략 가능. 자, 영어의 대원칙이죠. 생략 가능하다는 거는 항상 절대로 생략해도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래서 분사비잉도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 생략을 할 수 있고 세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문장에 이렇게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이 있을 때 이 앞에 비잉이 있었어요. 원래 비동사의 원형이 ing 그래서 비잉이 된 건데 얘를 생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남냐는 거죠. 이 뒤에 자 이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즉 이 세 가지는 앞에 있던 비동사의 원래는 보호였겠죠. 네. 그래서 그 남아 생략되고 남은 형태들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분사입니다. 수동태였다는 얘기겠죠. 자, when the child was left alone. 자, 아이가 was left 혼자 남았을 때, he began to cry. 울기 시작했다. being이 생략됩니다. 그죠? 주어 같은 게 생략되고, 여기에 대명사니까, 다시 명사. 뭔지를 표시해야 되니까, 또 child로 바꾸고, 자, 동사는 원형이 아닌지 being이 되고, 생략되는 거죠. 당연히 진행형일 때는 현재 분사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현재 분사인 경우는 다 바로 아니까 being 생략됐다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ing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과거 분사만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혼자 남겨졌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아, 과거 분사가 있는 경우 수동태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형용사입니다. 역시 보호였으니까 형용사가 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whether it is rainy or snowy. 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he always works hard. 그는 항상 열심히 일한대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 자, 비인칭이시죠? 날씨, 시간, 거리, 명함을 나타내는 비인칭이시라서 비인칭이선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원형이 아닌 비잉이 돼 생략이 되고요. 이렇게 형용사만 남죠. rainy or snowy. 자, 이거는 따로 제가 5분 구이로 양보의 부사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이렇게 자 비잉이 생략되고 두 번째로 뭐가 남을 수 있다? 아, 형용사가 남을 수 있다. 왜? 보호였을 테니까요. 다음 자, 이번에는 비잉이 생략되고 나서 전치사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 얘는 보호가 아니라 뭐였겠어요? 부사구였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잉이 있어요. 비잉이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있고요. 그럼 명사 있었겠죠? 자, 이런 문장 구조에서 이 비잉이 생략되면 자, 원래 얘가 부사구예요. 그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인데 비잉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남는 거다. When he was in the kitchen. 그가 부엌에 있을 때 he ate a piece of cake. 아, 자,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he 그 주어 같은 게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이 ing 돼서 being 생략되고 in the kitch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문장의 앞에서 전치사로 시작하는 즉 전치사구가 있는 자, 문장 구조를 많이 봤는데 사실은 원래 얘는 분사 구문에서 being이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부엌에서 먹었다. 이렇게 부사구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PP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요. 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고요.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다.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구문에서 생략된 접속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접속사 주어동사가 있었던 이 부사절이 구로 바뀌죠. 동사를 분사로 바꿔서 그래서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
접속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접속사가 필요 없으면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지만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접속사가 없더라도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생략된 접속사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사구를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접속사를 찾고 또 분사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자,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의 접속사, when, while, as, before, after, until, since와 같은 시간의 접속사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간단합니다. 자, ing, 이 분사구를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원래는 부사절이었던 게 분사구,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형태는 분사구예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분사구죠. 근데 역할은 부사구예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동사에 연결해서 우리말을 할 때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어떤 의미의 접속사가 생략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walking along the street 길을 걷는다. 내가 옛날 친구 늙은 친구 아니에요. an old friend 이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길을 걷다가 만난 거죠. 걷는 다음에 만났다? 아니죠. 역접,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다? 아니라고요. 마찬가지, being poor, 가난하다, 그가 차를 살 수 없다. because, as, since, 이유, 원인이에요. 보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 이때는 이유, 원인에 접속이 생겼됐구나. 그리고 이 분사구는 이유, 원인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다 생략돼서 쓰이지 않더라도 동사에 연결해보면 알 수 있다. 또 조건도 마찬가지. 뭐뭐 라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생략되더라도 해석해 보시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 너는 집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돈다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돈다면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if가 생략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양보 볼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자, admitting what you say, I still don't believe it. 자, 시간으로 하면 이상하죠? 네가 말한 것을 인정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다? 이상하죠? 자, 네가 말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아니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도가 생략된 양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대 상황입니다. 부대 상황이라는 거는 as, while처럼 뭐뭐 하면서 동시라고 하죠. 동시,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뭐뭐하다, 계속.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부대 상황, 어떤 게 거의 동시에 아니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발끝으로 걷는다. 내가 창문으로 I approached the window 걸어갔다. 다가갔다. 발끝으로 걸으면서 다가간 거죠. 걸어서 다가간 거죠. 그래서 부대 상황. 그래서 이렇게 and와 같은 나지는 뭐 as와 같은 접속사라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걸어갔다. 창문으로 다가가면서 아니면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간단히 보면 자, left alone, 혼자 남았다. 내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 I began to read the book. 자, 혼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남았을 때, 그래서 when이에요. 자, not knowing what to say, I kept silent. 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조용히 있었다. 몰랐기 때문에 I kept silent, 조용히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또, read carelessly, 부주의하게 읽는다. 몇몇 책들은 will do more, do harm 하면 피해를 주다죠. 이익보단 피해를 줄 것이다. 부주의하게 읽혀진다면 피해를 준다지. 읽혀진다면. 얘는 수동이에요, 그죠? 과거분사입니다. read carelessly. 그래서 they are read인데 주어 같은 게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 read가 이제 being이 생략된 거죠, 여기는. 그래서 원래는 being read인데 being이 생략돼서 read carelessly. born of the same parent.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 they bear no resemblance. 닮은 점이 없다. 서로 to each other. 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을 때 이상하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닮지 않았다. bear no resemblance. 이렇게. 자, 그래서 도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 우리는 아침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도착한 거죠. 이렇게 일반적 부대 상황은 주절의 뒤쪽에 많이 씁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동사에서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자, 됐습니다. ~~ 네, 오늘은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사구문
그 중에서 능동수동을 어떻게 표현한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 구분이 뭐냐? 별거 아닙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 아니면 being이 생략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구,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5분 후에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도 있어요. 자, 분사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란 뭐냐면 준동사의 주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준동사의 주어, 즉 분사의 동작의 주체. 즉 여기서 보시면 자, INGPP 분사구입니다. 여기까지 분사구죠. 그럼 INGPP하는 주체가 뭐냐? 생략된 주어가 여기 주어랑 같아 생략되기 때문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즉 분사의 주어, 즉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어가 하느냐 당하느냐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네가 돌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는 거죠.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 썼다. 즉 능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turning to the right, you'll find your post office.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통해서 이 분사를 능동, 현재 분사 쓸 것이냐, 수동, 과거 분사 쓸 것이냐를 결정한다. 확인해 봅시다. 자, 주어가 하는 것, 능동이면 현재 분사, 즉 ing 쓴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그가. 자, 수리되는 거냐, 수리하는 거냐. 수리되면 안 되죠. 자, 수리합니다. 기계를 수리할 때 그가 졸림을 느꼈죠. 원래 부사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였고 이 주어와 이 주어 같아서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의 ing, 분사구로 바뀐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 자, 내가 알려진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죠. 그의 전화번호를. 근데 not이 붙었네요. 그럼 부정. 자, 그래서 분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붙이니까 그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자, 그녀가 보여진 게 아니라 본 거죠. 다 능동. 그래서 엄마를 보았을 때 뭐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능동이다. 그가 수리하고 내가 알고 그녀가 보고. 그래서 전부 다 현재 분사인 ing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being이 생략된 과거 분사 쓰는 경우 뭐냐? 수동이다. 즉 주어가 taking 한 게 아니라 taken by surprise, 뭐 불의의 뭐 일격을 당하다, 뭐 기습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he gave up the game, 게임을 포기한 거죠. 자, 게임을 하다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포기했습니다. 졌죠? 그래서 being taken, 공격을 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수동. 원래 문장은 접속사, 주어 같네요. 그래서 생략된 거죠. 생략되고 동사에서 비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이 돼서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aken by surprise. being을 또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사 being은 생략해도 의미 이상의 혼돈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생략할 수 있으니까 기습을 받아서 그는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누가 관심이에요? 그녀가. interesting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건 끄는 게 아니라 자기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interest는 관심 갖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이 되어야 주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녀는 주로 극장에, 영화관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being이 생겼던 interested죠. 그녀가 관심이 있어서. 또 중요한데, 자, 편지가 썼습니까? 쓰여졌습니까? 당연히 쓰여졌죠. 그러니까 written을 쓴 거죠. 그래서 서둘러 쓰여졌다, 뭐가 편지가 has some faults, 뭐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오타가 좀 있다. 그래서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in haste, 급히 그 편지가 결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생략된 게 being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5분구이 따로 있습니다. having been, 완료 분사구문이에요. 왜?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쓰여진 게 먼저라는 일이니까 그거를 보러 보통 완료 분사구다. 완료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선 being이 아니라 having been 생략됐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분사의 능동성을 결정하는 방법, 주절의 주어를 확인해서 능동성을 정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 구문의 부대 상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상황이란 어떤 일과 함께 동시,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계속 연달아서 이어서 다른 일이 발생한 상황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A와 일과 B의 일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A 일 다음에 바로 이어서 B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접속사가 중요하죠. 부대상을 의미하는 접속사는 두 가지입니다. while과 as를 동시에 사용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는 그리고 이어서 하는 거니까 and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자, while도 as도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 있고요. 동시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뭐뭐하다라는 계속의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뭐 동시로 어떨 때 계속을 하냐,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냥 문맥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 상황이라고도 해석이 매끄러우면 동시로 하고, 그가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뭐 오늘 저녁에 뭐 파리에 도착했다, 이렇게 쭉 이어서 이런 일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리고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가 중요합니다. 부대상의 종류와 이 형태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어가 동시에 하고 있는 일,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대상황인 경우에는 주절 뒤쪽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마 ing에서 주절이라 하면 원래 문장을 말하는 거죠. He was reading a book이라는 문장의 뒤쪽에 분사구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들으면서. 그죠? 읽었다 그리고 뭐뭐하다 보다는 문맥상 음악을 들으면서가 더 매끄럽겠죠? 그래서 얘는 동시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앞에 쓸 수도 있습니다. 앞에 쓸 수도 있지만 주로 뒤에 쓴다. 왜? 부대, 어떤 중요한 일에 덧붙여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뒤에 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가 같으니까 앞에 이제 주어가 없는데, 두 번째, 주어가 달라요. 다른 주어가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것. 이럴 때는 주어를 써줘야 되죠. 이걸 우리는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는 문법 용어를 쓰죠. 독립이다. 즉 주어가 독립되어 있다. 주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was reading a book. 그가 책을 읽고 있는데 위의 문장과 차이점이 뭐냐면 아래는 뭐냐면 그가 여기서 위에서는 음악을 듣고 있었죠. 밑에서는 그의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분사 being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his wife cooking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주어가 다른 경우 분사구에서 이 분사구에서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생략을 못하고 쓰죠. 그래서 his wife cooking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원래 문장을 한번 써보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띄고 동시에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as를 쓴다면 his wife 이렇게 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eing이 원래 비동사였겠죠? 그러면 시의 과거니까 was cooking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원래의 부사절은.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가 다르니까 생략 못하고 접속사 필요 없으가 생략하고 그 다음에 was 비동사는 원형이 ing, being이 생략되고 cooking이 남은 거죠. 그래서 his wife cooking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같은 주어가 이어서 계속하는 일, 이게 바로 이제 계속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는 동시에 대한 예문이고 얘는 계속 어떤 일이 이어서 발생하는. 자, He started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Arriving in Seoul at noon. 자, 여기 소문자도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그가 아침에 출발했다 도착하면서 이상하죠? 그리고 도착했다 서울의 정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어서 하는 일이라서 그리고 뭐뭐했다 계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대 상황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써 있지만 이렇게 콤마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되는데 혼돈이 있는 경우 써주는 경우 많고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콤마는 친절성의 상징. 그죠? 여기가 문장이 끊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친절하게 써준 거고 안 써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독립분사구 같은 경우는 콤마를 써주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명사 이어지니까 읽는 사람이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주어동사 나오고 콤마 ing 그러면 뭐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게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부정, 부정어의 준. 부정하는 말이죠. 긍정, 부정할 때 그 부정이야. 부정하는 말. 네, 종류를 봅시다. 첫 번째 완전 부정어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낫이죠. 낫. 낫. 일반적인 부정부사고요. 뭐뭐 아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사야 부사.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낫이 있고 네버가 있고 뒤에 나오지만 다 노가 있는데 얘네 둘은 부사고요. 얘는 형용사야. 품사가 달라. 같은 부정어지만 품사가 달라. 외워야 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건 낫을 쓰죠. We cannot live a day. 하루도 살 수 없자. 우리는 없자. 없다. Without air and water. 공기와 물 없이는 그쵸. 우리는 하루도 못 살죠. 그지? 그냥 맞지? 그래서 일반적인 낫. 두 번째가 뭐냐면 never. 자, 의미가 좀 다른 게 결코라는 말 그렇죠? 이 낫하고 좀 달라. 그냥 낫은 뭐뭐 아닌인데 never가 붙으면 결코란 말이 붙어 좀 더 뭔가 강조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경험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한 번도 한번 해봤다. I has never been to Paris before. He has never been to Paris before. 그는 before 그는 결코 파리에 전에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경험을 부정하는 거야. 경험해본 건 네버가 아니라 뭘 쓰니? 해봤다. 반대말이 뭘까? 부사. ever야. not ever가 never야. 그치? 이런 뭐뭐 해본 적이 있냐 물어볼 때 모르니? have you ever 이렇게 들어가잖아. have you ever. 그치? 뭐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to Paris? 이렇게 물어보겠지? 파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no, I have never been to Paris.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지. 그런 식으로 자 결코 뭐뭐 아닌 never 뭐뭐 한 적이 있는 거 ever 그 다음에 아까 이처럼 강조야 강조 not 대신에 쓰여서 부정 의미를 강조해 이렇게 I never heard I didn't hear 하지 말고 never heard 하면 아니야 나 안 들었어 못 들었어 you had been a, had a twin sister 너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얘기를 나 진짜 못 들었어 이런 뜻이지 그지? 듣지 않아서 강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들 게 운명을 나타내서 투부정사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와 같은 준동사도 앞에 일반적으로 낫을 써요 그냥 힘내 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버를 쓸 때가 있다고 뭐 하려고? 강조 강조 운명이랑 강조 그래서 he went to the forest 숲으로 갔어 근데 결코 돌아오지 못한 뭘 나타내? 운명을 나타낸다는 얘기 Not to return이 아니야.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던 거지. 숲으로 간 다음에. 이해 됐죠?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경험, 강조, 운명. No 나왔습니다. 형용사, not, n 이거 외웁니다. 주용. n이 not 아니야. 순서도 기억해야 돼. not, n이에요. n이 not은 틀려요. n이 not은 틀려. 여기 써있네. n이 not은 틀려요. 그래서 이게 틀린 문장이고 그래서 영어에 부정주어가 나온 거야. 나중에 따라할 건데 그래서 묶어서 no boy 이렇게 쓰는 거야. no boy could solve the problem. 어떤 소년도 문제를 풀 수 없었다라고 부정주어를 하는 이유는 any not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이래. 우리말로는 어떤 소년도 문제를 풀 수 없었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야. 그런데 영어는 any가 not 앞에 못 와. not any라고 not any.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렇지만 영어로는 부정주어라는 게 생긴 거란 얘기야. 수빈이 이해 됐니? 다음 추격. 그래서 이럴 때 쓰이죠. 감탄사로. She's had an 사고가 났어. Oh no. 아 이런 저런. 안 돼. 안 돼. 이런 거지. 미안해요. 자, 비웃지 말고. 다음이 뭐야. 준 부정어. 준. 좀 비슷한데 아닌 거야. 좀 떨어 밑에 있는 거지. 준. 그치? 준. 예를 들어서 뭐 박보검은 배우잖아. 잘생긴. 한승우는 준 배우. 이렇게. 닮았지만 좀 떨어지는 배우. 한균아 그지? 고마워. 미쳤구나. 자 그래서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래서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외우시고 little few는 따르기. 형용사 부사 다 돼.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거의 의심이 없다. 이런 뜻이지. 형용사에는. 명사 꾸미는. He slept very, very little. 거의 못 잔 거야. 지난밤에. 부사야. Hardly dreamed. 거의 꿈꾸지 않았다. 이건 부사야, 부사. 외워야 됩니다. 몇 가지? 일곱 개의 부사를 외우세요. 자, 이게 부정어의 총 정리입니다.
자, 이거죠. 문두에 부정부사가 왔을 때 도치. 즉, 도치는 주어동사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즉, 평소문의 일반적인 어순과 달리, 즉, 주어동사 어순과 달리, 의문문처럼, 의문문이 어떻게 쓰니? 도치해가지고, 동사를 이렇게 앞에 쓰고 주어를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처럼, 어떻게 한 거? 동사를 주어 앞에 두는 경우를 우린 도치라고 하고요. 그 중에, 자, 일반적인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만 있어요. 부정부사, 이게만 있죠. 자, 부정부사가 문대에 오고, 또 하나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동사를 부정해야 돼. 같이 기억합니다. 부정부사가 있어도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정주어 같은 경우 뒤에 나올 거예요. 경우는 도치를 안 해요. 그래서, 부정부사가 오고,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 일단, 부정부사부터 보자. 완전 부정부사. Not, never. 전혀 아니다.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barely, little, few는 거의 뭐뭐 아니다. 그래서 준부정어, 준부정부사로 하죠. 위에 건 완전 아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 노 어디 갔어? 노 왜 없니? 품사가. 그렇죠. 노는 품사가? 형용사야. 너는 품사가 형용사라서 여기 없어요. 그래서 부사여야 돼. 그리고 동사를 부정해야 돼. 자, 그래서 문두에 부정부사 오는 경우를 한번 예문들을 쭉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부사가 있고 동사를 부정하는 경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I hardly dreamed. 거의 꿈꾸지 않았다죠? 거의 꿈꾸지 않았다. 그래서 하들리가 쓰였고 부정부사 쓰였고 동사를 부정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문장이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한다? 도치한다. 그런데 질문. 성필아, 왜 dreamed I가 아니라 did I dream을 썼지? 과거. 그렇지. 과거고 dream이 무슨 동사니까? 일반 동사니까. 그렇지. 일반 동사니까 주어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 do, does, did를 쓰는 거지. do, does를. 그래서 과거 시제니까 did를 썼고 그 다음에 얘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얘도 이제 조심합니다. Under no circumstances. 자,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다. Under로 시작했지만 이 자체가 부정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 자체가 부정부사구죠. 부정부사구. 그래서 얘가 문득 왔기 때문에 역시 도치, should, that 이렇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 저것이, 그것이 be allowed, 허락돼서는 안 된다. 뭐 하는 것이? to happen, 일어나는 것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문장 또. 자, 많이 쓰이는. 얘는 나던 틸만 내게 따로 빼서 정리를 했습니다. 나던 틸만 따로 빼서. 자, I didn't know the fact.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즉, 어제 알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not하고 until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not until yesterday 이렇게. 그래서 not until yesterday did I know the fact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not until yesterday가 부정부사구고 그래서 도치한다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it that 강조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it was that 강조용법으로 not until 구문을 강조할 수 있고, 얘는 이제 부정부사가 문두에 간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도치를 안 하죠. 그냥 이렇게 써야 되죠. 부정부사가 문두에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이 경우에서만 부정부사가 문두에 있는 경우죠. 또 no sooner, 얘는 어떻게 해석하지? no sooner had he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하자마자 즉 no sooner had he arrived,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잠이 들었어. 오자마자 잠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no sooner had people 쓰는데 부정부사 no sooner가 있으니까 도치하고 이때는 no sooner가 있을 때 이제 then을 쓰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도 따로 내가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수업하겠습니다. She doesn't like swimming. 자, 여러분 잘 아는 그리고 아니다 뭐뭐도 역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아니다 뭐뭐도 역시. She doesn't like swimming. 수영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도 역시 좋아하지 않아. And not either를 묶어서 뭐냐면 기억. 뭐다? No야 no. And not either가 묶여서 한 단어로 no야. No는 접속사야. 그 다음에 no가 부정어니까 역시 도치.
정리하면 그녀는 수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Nor do we. 우리도 좋아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부사가 문두여서 도치된 경우들이었습니다. 조심. 부정주어가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두에 주어를 부정하는 부정어가 있는 경우는 도치하지 않아. 주어 자체가 부정어인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는 부정주어.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석해? 어떤 주어도 동사 아니다. 이거 외웁니다. 어떤 주어도 뭐뭐 아니다. 안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밑에 해석해볼까? No boy could be seen in the street. 어떤 소년도 보이지 않는다. 길에서. 어떤 주어도 동사 아니다. 안 한다. 어떤 소년도 보이지 않았다. 길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조심하시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다 우리가 독해할 때 조심해야 될 거야. Have we did I dream? 또 under no circumstances 같이 부정부사어가 온 경우 또 not until 구분 이것도 중요. 또 no sooner than 구분도 중요. 또 no or 구분도 중요. 가장 대표적인 부정부사로 도치라는 게 다섯 가지야. 꼭 기억 다섯 가지. 다섯 가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not until. 아까 했던 것 중에 부정부사가 문두에가 도치되는 것 중에 not until 도치 구문을 보면 자 해석하면 뭐뭐 할 때까지 뭐뭐 아니었다. 그는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하고서야 뭐뭐 했다. 무슨 말인지 보세요.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어제까지는. 그럼 언제 안 거라고? 어? 언제 안 거라고? 어제 안 거야. 어제 안 거야. 오늘 안 거 아니야. 어제 밤 9시까지 몰랐으면 어제 밤 9시에 안 거잖아. 그래서 나는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어제 알았다는 얘기야. 근데 until은 이렇게 전치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until은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주어동사도 옵니다. 그래서 I didn't know the fact until she came. 얘는 부사절로 쓰인 거야. 얘는 전치사구, 즉 부사구로 쓰인 거고 얘는 부사절로 쓰인 거야. 그래서 until은 전치사와 접속사로 다 쓰이는 단어. 나는 또 그 사실을 몰랐어요. Until she came. 그녀가 올 때까지는 역시 그녀가 오고 나서야 알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여기 써 있죠. Until은 뭐다? 둘 다 된다. 전치사와 접속사로 둘 다 된다. 그런데 얘를 자 강조해 봅시다. 이렇게 문대 낫이 부정부사가 문대에 있으면 도치하는데 not until을 강조하는 부사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not until이 문두에 놓여서 시기 시점을 강조하는 표현. Not until이 앞에 놓여서 강조하는 표현. Not until yesterday 하면 어제까지는 아니었다 해도 되고 다시 무슨 말이야? 즉 어제서야 이렇게 해석한다고. 어제서야. 그 다음에 도치. 역시 know가 일반 동사니까 원래는 앞에 I knew였죠. knew였는데 얘가 일반 동사니까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를 쓰고 과거니까 did 그 다음에 쓰고 얘는 이제 조동사가 있으니까 얘가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did I know가 된 거다. Not until she came. 아까 했던 접속사죠. 그녀가 올 때까지는 아니었다. 즉 그녀가 오고 나서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석합니다. 됐죠? 자, not until yesterday. 어제까지는 아니었다. 어제서야 그녀가 올 때까지는 아니었다. 그녀가 오고 나서야. 자, 강조해서 앞으로 뺐습니다. 자, 얘를 또 이때 강조용법으로 강조할 수 있다. 이때 강조용법으로 강조해 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냥 여기다 이때 이렇게 쓰고 이 사이에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때 쓰고 이 사이에 넣으면 돼. 그래서 not until yesterday와 not until yesterday와 또 not until she came을 사이에 넣고 이때는 도치 안 하지. 왜? 부정부사가 문두에 안 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I knew the fact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는 우리가 이 부분 도치하는 거 이가 일반 동사라서
앞으로 못 가고 조동사 쓴다는 거 그리고 동사원형 쓰는 것도 기억하시고 요 도치한 게 시험에 나오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기도 해. 이 문장이 도치된 이유를 20자 내로 쓰시오. 그러면 not until 구문이 내지는 부정부사가 문두에 가서 도치되었다라고 쓰면 됩니다. 됐습니다.